김현종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들, 사실이 아니라는 당사자들의 해명과 달리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스트 8인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본으로 출국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과 더불어서 사실상 피의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추모제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진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강신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월 20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봄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도피성 출국이다 아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계기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완종 리스트 그 8인 중에서 한 명이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극비리에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이죠. 어제 극비리에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국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8분 중 한 분이 어제 출국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니까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해외 로밍돼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떠한 경로로 출국을 했는지. 출국 금지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료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엮여있는 만큼 검찰이 알아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재남 원내대변인은 불법 대선 자금으로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폭로된 김기춘 전 실장의 급작스러운 출국은 도피성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마땅히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자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며 오늘 오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면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물타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완종 리스트는 정치권 전반의 문제, 그러니까 친박 핵심 인물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걸쳐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사면된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8인 수사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8명에 대해서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지만은 특정인이 기재한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TV조선의 보도를 인용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이 참여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성완종, 이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면을 했어요. 자, 2005년 첫 번째 사면, 냄새가 풀풀 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의 측근이 경남기업에 있었는데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면이 이루어진 직후에 임원으로 승진된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지난번 정윤회 문건 파동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상민 법제사법부 위원장도 대통령이 현재뿐 아니라 과거까지 파헤쳐라 말한 것은 매우 사려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에 관해서는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확정을 했다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내일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전면에 나서 강경한 어조로 이완구 총리의 해임 건의안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성남 중원구에서 열린 민주연합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거취를 스스로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이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는 야당의 해임 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완구 총리의 의지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 총리 거취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이완구 총리는 여권 내에서도 시한부 총리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성 전 회장과 1년 동안 200번 넘게 통화했다 이런 사실도 보도가 됐더군요. 네,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동안 성완종 전 회장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전화를 건 게 153건,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6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오간 전화가 그러니까 1년간 모두 217차례로 확인된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 통화로 이어진 횟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가 그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알기는 했지만 수시로 연락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강조했던 만큼 이완구 총리의 발언이 사실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일단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년 새 217차례나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거의 부부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사실일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계속 보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을 재보궐선거 중에서 가장 치열한 그 선거구로 나오고 있는데 이상규 전 의원이 출마를 중도해 결국 포기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에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이 정권이 부패의 왕국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몸통까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물타기, 버티기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종북몰이의 정면으로 맞서는 야성 회복과 모든 민주진보 세력의 단결을 호소한다며 야권이 먼저 정신 차려야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악을에 출마한 민주연합과 정동영 후보 측은 이상규 의원의 사퇴 행보에 어떤 움직임도 내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종의 종북 프레임에 엮이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 가운데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C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민주연합의 정태우 후보와 무소속 정동영 후보를 모두 근소하지만 앞서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는 약 13,700명의 경찰과 의경, 500대에 가까운 차벽, 심지어는 최루액과 물대포가 총동원됐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집회 당시 추모객을 폭도로 묘사하고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차벽은 위헌이고 경찰이 이 위헌적 수단으로 추모객들을 고립시켜서 폭력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부당한 진압에 의한 희생자가 가해자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은 묵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강신혜 기자가 경찰 진압의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도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의경과 기동대 등 13,700명, 버스 470여 대, 차벽 트럭 18대를 동원해 강경 대응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유족과 시민들은 물대포와 체류액 세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100명이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와 종로 일대, 안국동에서 광화문, 경복궁역까지 거대한 차벽을 겹겹이 세워놓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지나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빼곡히 세워놓아 유가족을 시민들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떤 그 법 해석에 의해서라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어쨌든 통행권 침해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리고 집회를 시행하는 법률에서도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그 사용할 수 있는 용구에 그 버스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스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하자면 버스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헌법재판소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차벽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최후의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경찰청이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차가 필요하다면은 네. 그 경찰청장은 자기 혼자서 뜯을 게 아니고 국회로 쫓아가야 돼요. 물대포나 최루액의 사용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눈과 얼굴을 조준해서 분사했습니다. 높은 수압의 물포를 가슴을 향해 직사로 분사해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인 영석 아빠와 유민 아빠는 경찰의 폭력 연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경찰이어야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마치 민중의 몽둥이처럼 그렇게 시민들을 무지막지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등은 오늘 세월호 추모 탄압을 규탄하고 집회 당시 과잉 진압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경찰 안내 방송에서는 명령을 받고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경찰들에게 후통을 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다그치기도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TV 뉴스 경찰 강신혜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대선 자금 비리 의혹, 의혹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 총리의 거짓 해명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진보 보수 막론한 언론들이 이 총리의 사퇴를 주장했던 지난 17일, 역시 이 총리 본인의 용단을 촉구하려고 했던 KBS 뉴스 해설은 녹화를 마치고도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KBS 보도본부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도본부장은 올해 초에도 이른바 이완구 감싸기 행태로 비판받았다고 합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무언의 메시지를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동안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이끌어줄 것과 온갖 의혹에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뉴스광장 뉴스 해설 중 일부입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도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총리의 신중한 처신을 주문하는 논평을 낸 셈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날 방송된 뉴스 해설이 수정된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KBS 강선규 보도본부장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뉴스 해설의 수정을 요구해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한 지난 16일 강 보도본부장이 해설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 방송 예정이던 해설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측에 따르면 수정 전 뉴스 해설의 클로징은 이완구 총리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앞으로 열흘간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자신의 코앞에 닥친 현안들 때문에 과연 국정이 눈에 들어올지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송된 내용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지금 국정을 이끌 책임은 어찌됐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 혼란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이 총리는 더욱 다져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총리 결단해야 라는 제목이 국정 혼란 우려된다 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크게 바뀐 겁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측은 강 본부장의 공정방송 저해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완구 총리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1월 31일 KBS 뉴스9을 통해 보도된 총리 후보자 양도소득세 논란, 날마다 바뀌는 해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강 본부장의 지시로 방송 직후 일방적으로 삭제됐던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KBS 방송편성규약은 제4조 2항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나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강성규 본부장이 특정한 해설위원이 직접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 그 원고를 버리고 다른 해설위원을 통해서 원래와 다른 내용의 뉴스 해설을 내보낸 것은 명백한 방송 편성 규약 위반이고 공정방송 저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노조 KBS 본부 측은 강 본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KBS와 보도본부 구성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KBS 측의 공식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인 오늘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은 이 날이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차별을 용인해왔다면서 차별과 맞서 싸우겠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김현주 PD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장애인들이 차별이 그동안 많이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 지난해 장애 출현율이라는 게 5.59%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인구 100명당 약 6명이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지난해 추정 장애인 수는 272만 6천 명이고요. 이 중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의 인구가 250만 명이 안 되니까 한 도시의 인구 수보다 장애인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사고, 질환 등 후천적인 경우가 88.9%였는데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38,560가구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겁니다. 예, 장애인 노령화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가 43.3%로 장애인 인구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장애인 노령화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의 정신적인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이 25.7%, 자살 생각률이 22.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 10.3%, 자살 생각률 4.2%인데 자살 생각률 4.2%에 비해 각각 2배, 5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의 비율도 24.3%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장애인 4명 중에 1명이 혼자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 경제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일단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소득 보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시면 223만 5천 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15만 2천 원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였는데요. 장애인 10명 중 6명이 직업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전체 취업자 비율은 60.9%로 장애인 취업자 비율의 2배에 조금 못 미칩니다.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 비용이 월 16만 4천 원인데요. 이 16만 4천 원에 의료비, 교통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장애인들이 보신각에서 차별 철폐 투쟁 집회라는 걸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요구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13대 정책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요구안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이 종로 보신각에서 총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발언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부양의무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었습니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혈연에게 떠넘겼습니다. 장애 등급제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정부에 의해 장애의 정도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 집회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는 장애인들을 경찰이 막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오늘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네, 특별히 부상자가 없었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부상자가 발생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상황은 이후에 마무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 철폐, 이 부분은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보건복지부가 지금 장애 등급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 논의에서 자신들이 배제됐을 뿐 아니라 이 등급 매기는 것을 점수 매기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1급에서 6급으로 나눈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예. 특히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장애 1,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4월 혼자 몸을 가두기 힘들었지만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고 송국현 씨가 화재가 났을 때 열린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논의가 단지 정책의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닌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예,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장애 등급제 폐지 논의로 이어지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좀 진전이 없어 보인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고가 나기 전에 개선책이 하루빨리 제기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화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화 여기는 국민 TV 세월호 참사 추모 주간 기획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사람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입니다. 폭력과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도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치당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례 뉴스K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남긴 한마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반두비는 이주노동자 청년과 한국 소녀가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 영화를 비판하는 댓글이 가득합니다. 이주노동자를 호의적으로 다뤘다는 이유입니다. 2012년 수원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이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선족에 대한 맹목적 혐오감이 심해져 차오포비아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추방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사회의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에게도 이주노동자들은 외부인일 뿐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는 이게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너무나 이게 질차무질차가 돼버리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 또 권리를 외치고 그러면 이게 돈 벌러 오는데 왜 권리를 외치냐 가만히 일해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집회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듭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이주노동자들을 비료를 위해 오고 그분들도 당당하게 여기 노동로에서 그분들의 노동 그분들이 노동로에서 임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주노동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데는 정부 정책도 한몫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가 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사업장에 고용되어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인신이 완전히 구속되는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작년 8월에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 사장이 회사를 못 바꿔준다. 지금 회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장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회사를 바꾸기 위해서 노동부나 고용센터에 진정을 넣었더니 괘씸죄로 인해서 사업장 이탈 신고를 시켜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면 5일 이상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거나 행방불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확인 안 한 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전화 한 통으로 그렇게 이탈 신고를 넣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노동부에 이 사건을 질의를 했더니 부당해고인 건 맞지만 이미 이탈 신고를 해서 비자가 박탈됐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회복할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붙여놓은 불법 딱지는 이들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미 10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이들이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작지 않습니다. 이 범죄로 사람이니까 범죄를 저질 시 뭐 다 좋은 사람은 없다고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뭐 범죄는 뭐 이등자들이 뭐 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 안국 사회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범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아주 뭐
1~2% 정도 이 주차입이 1~2% 정도 있다고 해요. 한국 그 국민보다는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이 어디 범죄가 저지르면 이거를 언론을 통해 이걸 이슈화해 가지고 진짜 모든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범죄자이지고처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나쁜 이미지 나쁜 이게 범죄자처럼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진짜 잘못 이게는 진짜 사실은 다릅니다. 저희가 늘 쓰는 말인데 이제 노맨 이즈 일리갈 불법 사람은 없다. 뭐 사람이 어떻게 불법이 있겠습니까? 합법 사람, 불법 사람 이런 건 우리 뭐 이미지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냥 사람은 사람대로 존재하고 사랑을 하고 때로는 뭐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사람으로 이 이주 노동자들 바라보고 저는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같이 밥을 한번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같이 뭐 술을 한잔 한다거나 이런 데서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이제는 농사일하는 시골 마을에도 똥장군, 똥바가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사라진 셈입니다. 똥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생똥 구린내도 역겹지만 똥이 썩어가는 냄새는 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 밑에 드러난 성완종 리스트는 그보다 더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더러운 사람 냄새가 그럴 밖에요. 부패한 정치의 일단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징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진상규명 일태지요만. 4월 20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